지금 식으로 네. 국회 운영하면 이제 탄핵이 더 쉽다는 얘기인데 탄핵보다는 오히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고 네. 윤 대통령이 결단하는 소위 임기단축 개헌이 더 현실적이라 보는 거예요. 본인도 7.95항을 여는 큰 업적을 남기고 네. 1년 더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년 더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 근데 지금 이, 뭐, 이제 초반에 출마하실 때 그 얘기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 얘기가 쑥 들어가기는 했는데, 네. 초반에 출마하실 때, 이거 뭐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왜 초반엔 그 얘기를 들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워낙 이제 이재명 후보로 가고 있고, 네. 또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가 중도 사퇴하면서, 네.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를 했고, 네. 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진 이후에 그 계양에서 뭐 송영길 전 의원은 다 서울시장으로 나오고 본인은 네. 성남이 지역구 분당에 그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분당이 안 나가고 본인이 성남시에서 굉장히 업적을 세웠다고 해서 경기지사가 됐는데 네. 제가 같으면 안철수한테 승부를 떠나서 분당에서 했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 특이하게 어쨌든 그 개항을 가더라고요. 네네. 개항을 갔는데 그럴 때 저도 어쨌든 원내 들어와서 오는 게 좋겠다 해서 좀 이재명 후보의 판을 깔아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정 대표 나온다니까 네. 이건 약속 대련하고 덜러리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 내 비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네네. 그때는 또 제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한 대선주 후보였고 네. 또 뭐 저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저보다 더 고생도 한 네. 사람이고 손영공 또 이재명 대표 그렇게 또 네. 뭐 연합정치 이런 데 대한 이해도가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 연합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줄 알았다. 그때는 뭐 그런 그 정도였기 때문에 내가 지지를 하고 응원을 했는데 2년간 당대표를 하면서 당을 운영하는 걸 보면서 이 덧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뺄셈 정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연임을 한다니까 이게 우리 당의 정체성이 맞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이미 그 활약을 했고 0.73으로 진 사람이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분이니까 네. 오히려 당대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 이념이 먹산이점이라든지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어쨌든 그런 정책들을 네. 따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맞고 우리 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후보가 이번 8.18 전당대회 후보로 안 나왔으면 네. 김진수 후보 저만 나왔겠습니까? 우리 당 유력조대 왕창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역동성 있는 전당대회 됐었고요. 그리고 사이가 이렇게 났겠어요. 이재명 대표 후보가 안 나오고 다른 후보들이 나왔다면 뭐 예를 들어 김부겸 총리나 이인영 의원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나왔다면 네. 뭐 한 25% 30% 전후에서 막 1, 2를 다투고 이럴 네. 거예요. 뭐 얼마나 그 역동적 재미있어. 전당대회 잔치인데 민주주의 네. 축제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축제라기보다는 이게 완전 그냥 대관식 같잖아요. 대관식. 무슨 그 우리 당의 그 역동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이인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전대 이 경쟁 무대에 같이 올랐다면 이후 대선의 그 경쟁에서도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하는 데에도 훨씬 더 유리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부산 유세하고 네. 전남 다운대에서 네. 합동연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대선 후보를 다양하게 만드는 게 맞고 네. 당대표는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를 맡게 되면 본인이 대선 앞에 주자였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냥 대선 예를 들면 뭐 제가 그 12에서 토론 때 물었는데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냥 네. 당 대선 후보 혼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시긴 했는데 네.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80% 이상 지지를 받으면 당대표 네네. 이재명 네. 당대선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이재명 네. 본선 경쟁력은 무문부하가 있는 네. 거죠. 반드시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한 30% 전후만 빼고 네.
70% 넘는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났거든요. 그러나 뭐 헌법에서 5년 보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일반 시민들 입에서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듣고 현실적으로는 국민들 마음속은 이미 탄핵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 네.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 200명이 넘는 사람이 탄핵 소추에 동의를 해야 되고 네. 그게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가 하게 되는데 헌재 9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6명 이상 탄핵에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국민의 대표 대의기한 국회에서 네.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재 재판관이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임명을 받았다 사적으로 사적은 아니지만 임명을 받았다 개인적 사적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네. 헌재 재판관들이 국회의 탄핵 결의를 뭐 무시하고 우리는 인용 안 하고 기각한다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나 그 과정이 정말 뭐 얼마나 치열하고 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6공화국 87 체제가 37년이 흘러오면서 네. 미래 국가 운영을 위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개헌을 해서 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기본권도 강화하고 5년 단임제 가는 한계가 명백하게 보여줬잖아요. 8분 대통령 하면서. 네. 그래서 4년 중임제를 권력구조를 만약 대통령제로 한다면 4년 중임제를 하고 국민 기본권을 기본권 강화가 필요하거든요. 기본권이 규정 안 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규정 기본권 강화를 하고 강제 민주화 운동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기로 했으니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임기 1년을 단축해서 개헌을 하면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맞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2026년에 지방선거 동시 실시하면 10년은 너무 길다는 국민들의 그런 마음도 네. 헤아리고 본인도 7공항을 여는 큰 업적을 남기고 네. 1년 더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년 더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식으로 네. 국정 운영하면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제안을 했는데 또 뭐 현역 대통령이 임기를 줄이기도 어렵 김두관 의원이 제안한 임기 단축 개헌도 참 좋은 제안이지만 쉽겠냐 뭐. 그럼 이제 탄핵이 더 쉽다는 얘기인데 저는 탄핵보다는 오히려 여야가 정치를 발휘하고 네. 윤 대통령이 결단하는 소위 임기 단축 개헌이 더 현실적이라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전대 기간에 그런 어떤 아이디어 정책적인 비전 아이디어를 꾸준히 여러 가지를 내셨어요. 민생 경제 대연정을 네. 그 굉장히 많이 내셨는데 세게 주장을 했는데 빅마우스 아니라서 그랬는데 에이. 지금 어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만나고 했죠. 김상훈 정책위원장하고 우리 진성준 의원 만났단 말이에요. 네.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이 새로 바뀌거나 총선이 끝나거나 지방선거 끝나면 국민들은 굉장히 새 의회 기대가 커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개헌한 지 어쨌든 두 달이 넘었는데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상황 같으면 뭐 싸우든 말든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을 지금 텐데. 지금 엄청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뭐 고물가 고이자 폭탄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요. 자영업자나 뭐 중소기업이나 네. 그 소상공인들이 너무 서민들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데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는 여야를 보면서 그야말로 뭐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 그럼요. 분노할 힘도 없어요. 분노를 하고 그냥 뭐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네. 엄청 비판하니까 지금 여야가 어떡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의장도 만나고 원내대표도 만나고. 어제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 지금 국회 본회의 우리 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인생지원금 25만 원도 네. 집행을 하려면 정부가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13조를. 그쵸. 하는데 정부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그 행사하라고 지금 건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정치적 투쟁은 뭐 체병 특검이든 이런 정치적 사안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지만 그건 좀 미룬다 하더라도 지금 민생지원금을 놓고 뭐 여러 가지 그 해난과 관련해서는 네. 투 트랙으로 좀 합의를 해야죠. 네. 국민들이 뭐 정치권에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민생 경제 대연정도 제가 제안했고 네, 맞아요. 임기 단축 개헌도 하고 또 한반도 전쟁 위기도 있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선언 맞아요. 여러 가지를 네, 계속 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지율이 좀 더 많이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빅마우스가 좀 더 되셨으면 이게 딱 파급력이 더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저도 좀 계속 지켜보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 어제 보고는 좀 비슷하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이재명 대표 80% 득표율 나오는 거 이거 좀 문제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1인 독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 국민이 어떤 도구 또 어떤 대리인을 선호하느냐로 봐야지 이거를 2인 독주라는 이 프레임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동의를 하세요?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특히 당은 주권 국민대중정당이 네.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당원 주권이 강화되는 흐름은 저도 충분히 동의해요. 네. 그러면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보면 네. 당원들이 어쨌든 용산하고 각을 세운 한동훈 지금의 대표 한동훈 대표한테 네. 63%를 줬고 네. 국민 일반 여론조사도 0.1% 차이로 63%였거든요. 네, 당심과 민심이 거의 일치했죠. 일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심은 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를 90% 지지하는데 일반 민심은 저하고 아주 근소한 차이는 한 7%? 많게는 한 20% 전후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60대 40이나 70대 3, 70대 40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당 민심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당심은 80대 11이잖아요. 네. 90대 뭐 8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개혁적인 아주 강성 당원들이 지지를 강력하게 하지만 민심하고는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민심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놓고 보면 이재명 전 대표랑 후보님이랑 차이가 진짜 사실은 10에서 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진짜 당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은 70에서 80이 나는 거예요. 네. 이런 정도의 격차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당심 그 일반 민심하고 네. 그 흐름에 그 조응해야 되거든요. 네. 정상적인 당심하고 민심 그리 차이가 안 나요. 네. 근데 지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심각하게 정말 좀 돌아봐야 될 지점이죠. 왜 당심과 민심 일치하지 않을까? 왜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지금은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분들은 네. 이재명 중심으로 그냥 쭉 대선 당대표 대선 가면 되지. 네. 뭐 옆에 왜 끼어드느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동연설의 현장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내 후보 답변을 통해서 본선 경쟁을 키우겠다 하면 막 고성을 지르고 그래서 그 그만둬라 이렇게 그래서 그 뭐 그 이 당신과 민심의 괴리 이거 관련해서 아주 작정하고 민주당이 개딸이 점령했다 이 말씀 하신 거였어요. 예, 그 정치 지나치게 당내 네. 관여한다 이런 말씀.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고도 전쟁에서 피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작은 전투이고 네. 전쟁에서 피하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늘 국민과 함께하되 국민보다는 반보 정도 앞서서 네. 함께 가는 게 좋다. 그래 역사를 만든다고 네.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보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국민보다는 많이 앞서가는 거고. 국민보다 많이 앞서는 걸까요? 뭐 국민과 차이가 있는 걸까요? 마음대로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데 어쨌든 괴리가 있는 거죠. 네. 앞서간다고 표현은 뭐 적절하지 않지만 네. 괴리가 있는 거죠. 강성 당원들한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네. 지금 일단 투표율도 한 25% 전후라서 네. 어쨌든 우리 당의 70%가 넘는 당원들이 지금 이 전당대회를 예면하고 있는 것도 네.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고 네. 특히 이제 우리 민주당 심장이라는 아까 호남에서 특별히 네. 매우 저조해서 네.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 그러니까 호남 지지율 아까 말씀하셨는데 호남에서 호남의 그 권리당원 33%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득표율이 20%대라면 이거는 굉장한 심각한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네. 그리고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철희 수석 전 수석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재명 전 대표 측에 옐로 카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경고 한 거다 이거는 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선, 대선까지 가려면 민주당에서는 뭔가 조금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뭐 여론조사가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네.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좀 밀리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 국정을 국민들이 평가한 걸 보면 네. 그래도 우리 당은 40%
이상 나와야 될 거고 국민의힘 30% 이하여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는 컨벤션 효과 때문에 그런지 한 11% 앞선 여론조사가 있었고 대체적으로 4, 5% 앞서고 또 뭐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가 1, 2% 앞서는 것도 있긴 한데 사실은 뭐 국민의힘 또 국정하는 정부 여당의 이런 국정 점수를 보면 우리 당이 그 정도 나오는 건 좀 심각한 거죠. 이게 뭐 그 전대 호남 득표율 나와서 그냥 그 연결선상에서 요거까지만 여쭤보고 가면 수도권 권리당원 42.1%예요. 예. 이 여기서 아까 살짝 말씀하시기로는 이거는 이제 당에서 이제 선정해서 이제 뽑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상장이 좀 그래도 선전할 거라고 기대하세요? 서울 경기가 이제 제대 당원들이 많은데 네. 지금 이제 경기 당원대 서울 강원대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적극적으로 인바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 호남 정도 지지율이 나오거나 비슷하거나 더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겠죠. 8월 17일, 18일 지금 전국 지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중앙당에서 다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보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권리당원이 이제 전체 전당대 퍼센티지 56%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아졌고 대의원 한 35% 30%에서 14% 줄었거든요. 17,000명 대의원들. 저는 이제 17,000명 대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바뀌면서 대의원도 한 17,000명 중에 한 7,000명 정도는 물갈이 된 것 같고요. 만 명 정도는 10년, 20년 우리 민주당을 지켜온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오히려 대의원 투표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국민 일반 여론조사는 꽤 괜찮게 나오니까 그쪽은 뭐 좀 의미 있게 나올 수 있지만 권리당원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호남 정도 서울 경기 호남 정도 수준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그 흐름이 같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최종 마음속에 목표로 놓고 있는 수치가 있으세요? 지금 뭐 상황에서 목표를 정할 수는 없는 거고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몇 퍼센트가 놓든 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김두관 후보가 이번 전대에서 내디딘 발걸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민주당 내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걸로 의미 부여를 하시겠다는. 우리 당은 뭐 늘 그렇게 민주성과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다양성.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제가 만약에 출마를 안 해서 물론 뭐 김지수 후보하고 이재명하고 양자 대결을 하도 했겠지만 아무래도 막 추대 분위기 지금 뭐 제가 참여해도 그 추대 분위기 정도인데 그렇게 안 해서 우리 당이 참 그 국민들이 느끼기에 1인 지배하는 정당 같이 느끼지면 그게 뭐 아니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분들한테 여쭤봤었는데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두관 후보가 출마를 하면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 같냐라고 했더니 그 우원식 국회의장 된 것처럼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표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그분 한 30% 정도의 득표율을 가지고 보여줄 것은 유의미한 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박용진 전 의원이 전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득표율보다는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외적에서 말씀하시는 게 꽤 계셨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뭐 대의원이라든지 그 일반 여론조사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뭐 권리당원들은 이재명 후보가 뭐 탄압받거나 좀 어려울 때 대거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